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벤트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에게 영상을 캡처하신 화면 총 3장을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드립니다. 거기에 친구에게 공유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총 4장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팟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개인전이고요. 단체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한 학급에는 저희가 서문대학교가 도미노 피자를 직접 배달해 드릴 예정이니 친구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력 10년의 베테랑 입학사정관 박건영 선생님을 만나볼 건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우리 막내 선생님이 불러주시는데 당연히 와야죠. 진심이신가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저녁 설명해 주시나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저녁은 학생부 종합 저녁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학생부 종합 정, 아, 종합 저녁 합종 하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민수쌤도 잘 알고 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응. 학생부 종합전형? 진짜 알고 계시나요? 그 이번에 날짜 바뀐 그거 맞죠? 네.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 전형 일정이 전부 다 2주 정도 다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던 게 9월 중하순, 하순경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도 11월 초순에 면접을 했었는데 이것도 11월 중하순경으로 면접이 다 옮겨졌어요. 수능도 옮겨진 거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종 네. 얘기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네. 학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은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정상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필수 서류고요. 추가 서류로 자기소개서를 받고는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는 선문인재 전형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외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문대학교 학종은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선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면접이요? 네, 면접이 꼭 하셔야 되죠, 면접을. 저도 취업 면접을 준비했었는데 면접이 좀 만만치 않던데. 예, 면접은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아무리 공부를 잘한 1등급인 친구들도요, 면접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면접장에 오셔서 입도 뻥긋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필수적이고요. 여러분들의 면접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문대학교에서는요, 면접 고사일 열흘 전에 면접 문항 9문항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문항을 그대로 출제할 거예요. 아, 그걸 그대로요, 그냥? 예, 똑같이 출제합니다. 다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과 평가 관련 주요 사항이라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이 학과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내용 위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과 평가 관련 주요 사항을 꼭 확인하시라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 다운로드 수를 보면은요, 몇건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학종 준비를 하신다면은요, 제 생각에는 합격 가능성이 80% 이상 올라간다고 장담합니다. 제 취업 면접도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아쉽네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선문대학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서 면접 준비의 꽃이죠. 모의 면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신청만 해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지역이든 다 방문을 해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 올해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대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문대학교에서는 온라인 화상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이 언제 어디든 시간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충분히 화상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의 면접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세상 좋아졌어요, 참. 아, 예, 요즘 참 많이 좋아졌죠? 저희 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면접은 그렇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규 공통 문항 3개 문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활동, 인성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만 잘 어필하시면 충분하고요.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정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 학교에 자기소개서 특강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방문을 드려갖고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에 대해서 마구마구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기회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뭐 대단한 지점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합정이 뭐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맞나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계속 피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형 설명은 충분히 이제 드린 것 같고 뭐가 남았을까요? 아실 것 같은데. 네.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성문대학교는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구조교육평가에서 두 번 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도 아니고요.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 번 다 최우수 등급 받은 대학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 성문대학교가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좀만 더 해주셔야 됩니다. 다 왔어요? 좀만 더요? 네, 좋습니다. 저희 성문대학교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받고 있는 사업비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드리는 건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성문대학교는요.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육, 연구, 산학연계, 취업, 장학, 해외연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따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혜택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엄청난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문대학교에 꼭 입학을 하셔서 그런 많은 혜택들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쓰여지는 돈은 없나요?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쪼록 오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매끄러운 진행이 유명 유튜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맞나요? 네, 오늘도 역시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이제 캡처 화면을 저장하셔야 될 텐데요. 자, 캡처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캡처! 네, 이렇게라도 저희가 네,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많은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문대학교 입학관리팀 한태희 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네, 팀장님 오늘 좋은 설명 그리고 깨알같은 꿀팁까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말 네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마쳐야 돼? 네? 뭐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인사하면 됩니다. 인사. 아 인사?